안녕하세요. 수족관 작시입니다. 여러분, 요즘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고서는 약 어디서 사, 약 어디서 사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약은 저희 매장에 오셔도 사실 수 있는 약은 아니에요. 제가 권해드렸던 약은 프라지칸텔, 네오테라, 항생제, 비타민제, 면역 강화제, 생균제 이 정도거든요. 근데 이거는 면허가 있는 분만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저희 매장에서는 판매가 할 수 없는 약입니다. 그리고 저희 매장 오셔서 저한테 야 이거 좀 너가 덜어서 팔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좀 나눠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부탁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제가 일단 그런 거를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은 죄짓고 살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대신에 어디서 살 수 있냐면은 저희 매장이랑 가까운 저는 인천 부평에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. 여기서 지하철로 몇 정거장 가면은 역곡역이라고 있는데 경기도 부천에 있어요. 거기 드림아쿠아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사시면 됩니다. 진짜 이거는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. 여러분도 좀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프라지칸텔이나 네오테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약품이거든요. 근데 서울에서도 가깝고 인천에서도 가까운데 이런 게 있어요. 얼마나 좋아요. 저는 수족관 나부랭이지만 거기에서 가서 이제 물고기 질병 상담 받으시면은 더 고급적인 뭐라 해야 되지? 더 전문적인 상담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말하면은 쟤랑 드림아쿠아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랑 드림아쿠아 사장님은 뭐 밥이나 커피 술 한 번 마셔본 적이 없는 그냥 저도 그냥 드림아쿠아 손님이에요. 근데 저도 지금 유튜브에서 내 수족관 홍보 안 하고 남의 수족관 홍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서도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그 약으로만 떠들었고 뭐 제가 판매할 수도 없는 약이지만 또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고요. 그래서 손님들께서 또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많아요. 메디슨 G나 뭐 멜라픽스, 피마픽스 이런 거 샀는데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 메디슨 G 그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약을 사실 써본 적이 없어서 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. 왜냐면은 그 약이 뒤에 뭐가 들어가는지 설명이 안 나와 있거든요. 그 약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. 제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장에서 그냥 팔지 않고 있다. 저는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아마 그 업체에서 올린 가이드대로 올리면은 이제 그 제품에 문제가 없는 거라면은 당연히 치료가 되겠죠.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사실 저는 옛날에 멜라픽스, 피마픽스를 많이 썼어요.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브로셔 같은 거 보면은 그 가이드로 써도 치료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제 경험상 아무래도 수산질병관리사가 처방해주는 그 약이 좀 더 정확하게 듣지 않나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저도 지금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해드린 거고요. 여러분 강아지 키우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외부기생충 이렇게 막 약 먹이고 발라주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물고기 구충도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늘 영상에서 말하지만은 주기적인 구충과 면역력 증진으로 물고기가 병이 안 생기게 키우는 게 저는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실 때 직접 방문하셔서 약 준비를 해주시는 게 물고기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한편으로는 누가 한 명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한 명 가가지고 대표를 사와가지고 지인들끼리 돈 모아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는 이게 뭐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상비약을 준비해 놓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제가 검역편에서도 했던 얘기인데요. 처음에 검역만 잘해도 물고기를 정말 다 살릴 수 있거든요. 제가 지금 도매받아온 물고기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. 저 진짜 약간 뭐랄까 제가 몇 년 동안 이 막구피를 그냥 빨리빨리 판매하고 그냥 털어버리면 되지라는 마음에 그런 검역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, 사실. 근데 지금 저희 매장에서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이제 검역이라는 거를 이제 유튜브를 찍었으니까 이제 명분상 계속 검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매장에서 가장 수혜받고 있는 애들이 막구피예요. 막구피가 원래 가져오면 자꾸 그냥 막 에르모나스 때문에 하루에 막 한두 마리씩 죽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약을 치면은 사실 타산에 안 맞으니까 약욕을 안 하고 그냥 판매를 계속 했던 건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희 청춘수족관에서 가장 수혜받고 있는 애들은 막구피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여러분 검역도 엄청 중요하고 구충도 엄청나게 중요해요.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 인천 경기 서울 사시는 분들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드림아쿠아 가서 약을 사시면 된다 그런 거랑 지방에 계신 분들은 수산질병관리원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데 많이 있어요. 제가 좀 다 찾아봤거든요. 근데 그런데 가면 다 구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이제 물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. 여러분 한숨 이루지 마세요.